405장 부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대해 내가 이렇게 쓴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돼서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를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 네. 그리스도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편지죠. 편지. 보통 이제 빌립보서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볼 때는 여러분 앞에 우리 교재에 이렇게 우리 생명의 삶이 좋은 것은 이렇게 한눈에 보는 성경 우리 2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쪽에 보면 이렇게 개요가 나와 있어요. 개요가. 그래서 이 우리가 각 성경마다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그날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제가 있어요. 주제. 빌립보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라. 그래서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다. 하지만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중심에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을 때 가능하다. 감옥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이 조금 좋으면 막 좋아. 환경 조금 안 좋으면 막 죽겠다 그러고.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왜요? 이것은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환경 때문에 뭐가 어째서 뭐가 이래서 그거에 막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말하죠.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쓰는데 얼마나 아마 일반 사람들 감옥에서 글 쓰라 그러면 뭐 죽겠다 그러고 막 한탄하다 그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기 이야기만 썼어. 그러나 감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기쁨과 소망.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편지를 쓴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믿음이죠.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이제 인사말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12절 4장은 바울의 권면과 훈계 이렇게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이제 한눈에 보기에 보면 목적 주제 이런 걸 읽어봐야 돼요. 목적 주제. 목적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편지를 작성한 것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자신을 후원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교회의 상황이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감사 인사.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이단들 또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거짓 교사들이 있다. 또 상황이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쁨과 관용의 삶을 살아라. 어려워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관용이 뭐예요? 또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삶을 살아라. 주제를 또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에서 반복되게 나오는 단어는 기쁨이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형편을 예로 들며 그리스도인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함을 역설한다.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길 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을 자신에서 어디로 옮겨 된다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지금 똑같은 얘기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여전히 누가 중심이야?
자기가 중심.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 기분이 좋으면 막 기뻐했다가 또 내 기분이 우울하면 우울했다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 환경이 좋으면 뭐 좋다 그러다가 조금 또 환경이 안 좋으면 뭐예요? 또 힘들다 그러고.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다. 오늘 다시 이제 8월 1일자로 가보면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 이렇게. 여러분 이 바울이 굉장히 이 관계, 이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협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이 뭐 빌립보서만 하나 바울이 계속 얘기한 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우리 수요예배 오신 분들 어제 감자 가져왔는데 제가 교구협의 임원이라서 그리고 같이 임원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눔과 기쁨이라고 복지단체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어제 감자를 40kg를 갖고 왔어. 이게 호주산 감자, 호주산. 그래가지고 교회 20kg를 놔두고 어제 오신 분들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우리 강원사님도 그 뒤에 봉지 이렇게 좀 해놓으면 가져가세요. 한 봉지씩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은혜가 뭐야? 선물이야, 선물. 은혜가 평강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여러분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 제가 많이 설교했던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 4절 시작.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뭐로 간구한다고요? 기쁨. 여러분 막 짜증내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하나님 말씀에 동참해 준 것이 얼마나 깊은가. 이것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 여러분 복음에 동참합니까? 복음에 동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 이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이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뭐한다? 확신한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세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 그는 착한 일을 행한다. 그는 사람 살리는 일을 행한다.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성취할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은 저는
여러분 그 제가 그 작년에 이제 인문학 모임에서 했던 읽었던 책이 김구의 백범일지 또 이승만의 독립정신 그 책들이 다 뭐냐면 감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감옥에서 쓴 분들은 감옥에서 책을 썼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자기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는 이승만이 왜 그 독립정신 책을 썼냐면요. 아 이러다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러면 나는 죽더라도 뭐는 남아 있어야 돼. 내 정신과 이 모든 것은 남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독립정신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이요 책을 제대로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낸 게 아니라요 한 페이지 써가지고 그 또 책도 쓰다가 걸리면 또 큰일 나요. 예? 그것도 무슨 이제 운동이 되니까 간수 없을 때 몰래 글 썼다가 이 가만히 밑에 있는 가만히 되겠지 밑에다 숨겨놓고 글 썼다가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가 면회 오면 갖다 주고 면회 오면 갖다 그래가지고 그 책의 특징은요 탈고가 안 돼서 그 말은 뭐냐면 교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이게 언제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게 뭐 해가 지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이게 지금 시간이 몇인지. 그러니까 그 이승만의 책에 보면요 이게 탈고가 안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막 교정을 해놨어요. 그 밑에다가 이제 그 감수한 사람이 밑에다가 이제 그 예를 들면 연도가 틀리고 뭐 이렇게 말이 안 맞으면 그냥 그대로 실어놓고 각주를 밑에다가 실제로는 요거다 설명을 막 달아놨어요. 그만큼 뭐죠? 다급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글 썼다라는 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하나라도 더 남겨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굉장히 유언에 가까운. 그래서 좀 이게 날짜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건 좀 알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그 정신을 살려주겠다는. 굉장히 글 쓰는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아주 뭐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뭐 글 쓰고 교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6절을 보니까 예수의 날까 지금 나는 죽더라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바울이 나는 감옥에서 죽더라도 너희들은 이왕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한 거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끝까지 성취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보세요. 부모가 나는 죽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자식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완수하기를 원한다. 현대가 그 삼성동 코엑스 앞에 몇 조예요? 뭐 2조인가? 뭐 엄청난 그 한전 그 부지를 샀잖아요. 그거 110층짜리 또 빌딩 들어간다 그러죠? 이런 뭐 대기업들이 하는 일들 보면 뭐 10년, 20년, 30년 그 미래 계획 회장 죽으면 끝나나요? 아니요. 후대에 계속 이어서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한 사람의 일대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각 교회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해요? 동참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이 성취되기를 나는 확신한다. 7절 시작.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슬에 매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을 늘 막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늘 성도들, 늘 그 교회들을 뭐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다.
8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 여러분 증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건데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증인.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모하는가. 누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참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나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증인.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결백하다. 내가 확증한다. 9절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는데. 사랑과 지혜와 총명이 풍성하게 돼서 다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10절 시작.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라. 제가 아까 우리 배경을 봤죠? 거짓 교사들, 거짓의 속임수에 악한 영의 공격에 뭐해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은사 중에서요. 뭐 능력도 행하고 뭐 믿음도 행하고 뭐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예? 세일을 행하고 권면하고 여러 가지 막 예?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 스스로 약점이 뭐가 있냐 영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영분별. 이 영분별이 뭐예요? 예? 영분별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마귀 역사인지를 뭐하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럼 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아무거나 다 마귀 역사가 아니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인지 마귀가 시험하는 건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가 이단인지 뭐가 이게 어제도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요 이런 얘기 해요. 평신도도 신학을 알아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니까 세상에 거짓되고 잘못되고 이단 교리가 얼마나 많아. 좀 어느 정도 신학 기본 신학은 좀 알아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아무거나 다 그냥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빠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경계한 게 뭐냐? 거짓 교사. 예? 거짓된 교리에 빠지지?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이단에 빠지지? 근데 이단이 뭐 내가 이단이라고 서브치고 다녀? 아니. 겉으로는 천사같이, 겉으로는 너무나 아름답게. 그러나 뭐라 그래?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 마지막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한 의의 열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열매라는 예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뭘 맺게 돼 있다? 열매가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법조인, 뭐 교수, 또 어떠한 행정가 또한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대부분 제자들은 이렇게 학식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뛰어나요. 뭐라고요? 자원하고 행동하고 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의 특징을 보자면 굉장히 바울은 신중해요. 그리고 완벽해요. 그리고 전략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한번 뭘 하겠다 그러면요. 이게 끝까지 뭐 이렇게 요동하고 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감정적이라면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성적이다. 감정적인 것들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있죠.
막 예수님 제자들 보면은 막 서로 싸우고 뭐 누가 잘났냐 누가 높냐 막 올라가죠. 예? 뭐 주님과 십자가 치겠다 그러고 뭐 도망가고 막 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한번 회심하고 나서 어때요? 끝까지 요동이 있어요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 그래서 결국 위대한 일은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셔. 왜요? 열매가 있어. 제자들로 따지면 말만 많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는 많아요? 말은 많아.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사도 바울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주석 평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과연 설교를 막 잘했겠냐? 설교는 잘 못했다는 그 증언들이 많아요. 그 말이 좀 어눌하고 막 이렇게 좀 언변이 막 뛰어나지 않았대. 근데 설교하면 병든 자가 고침 받아, 귀신이 떠나가. 근데 막 그런 설득력 없는 논리가 있고 또 진정성이 있고 또 글을 잘 써. 그러니까 우리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요 말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뭐를 잘 써요? 글을 잘 써. 성경에 우리 신약이 대부분 다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13권이다. 오늘 기독교에 제대로 된 어떠한 그 구조와 모든 흐름은요 누가 다 잡아줬어요? 바울이 다 잡아줬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모든 기독교의 근간, 중심을 바울이 잡아줬어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열매 맺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서도, 감옥에서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열매 없다라는 건 뭐로 볼까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네 속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왜?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11절 뭐가 충만해져요? 열매가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열매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광과 찬송을 돌려라.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열매,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 또 자신의 성도들,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그거 슬퍼하거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는다고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여러분 선생님 바울이 최고 지도자인데 감옥에 있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이러다 기독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야 이거 우리 다 문 닫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바울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은 끝까지 전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나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복음의 역사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라. 우리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게 믿음의 형제자매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있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네 번째 줄, 구원받은 날부터 바울을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모았다는 거예요. 재정 후원을 해주고 복음의 일에 동참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물질로만 후원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 전도가 그냥 됩니까? 재정적 후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복음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으로 주변에서 같이 도와줘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도의 선행과 영적 성장,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사랑과 간구의 편지를 읽은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의 사랑과 간구의 편지를 읽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를 향한 고마움이 가득했고, 또 그들은 그렇죠, 바울을 부끄러워하죠.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어때요? 더 복음 전도에 열심을 가졌다. 내가 속한 공동체들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슴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E.M. Bounds의 우리 같이 유명한 명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의 설계자요 건축가시다. 우리 오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작. 제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합니다. 제 미약한 사랑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모든 관계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의의 열매로 맺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과 기쁨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여 나게 하냐.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나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나하여 나 감사.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나하여 나 기뻐하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거룩하신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소서. 오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오늘 내 영혼의 성령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죄악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오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을 얻고 기도하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속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며 감사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의 감사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오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소서. 오늘 내 안에 거룩한 열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내가 사랑하고 모든 관계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